평창 개막식 때 이 밤하늘을 수놓은 정말 아름다운 드론들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이 불빛들이 다 드론입니다. 그죠? 하늘을 나는 새라든가 막 스키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동작들. 요 인텔에서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 말이에요. 정말 이쁘잖아요. 요거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을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센스를 부착을 합니다. 몸에 센스를 부착해가지고 그 궤적을 공간 내에서 궤적을 기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요 지금 붙이고 있는 게 다 궤적들입니다. 포인터라고 얘기를 해요. 포인터들 붙인 다음에 각 포인트의 궤적을 따가지고 와서 공간 좌표를 만들고 그 좌표를 따라서 그러니까 각각의 드론이 각각의 좌표 여기 있는 그림들 중에 여기 있는 것들 다 드론이잖아요. 요 드론 하나하나가 방금 그 사람의 옷에 붙어있는 요 조그마한 불빛 하나하나에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움직이는 궤도를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냐니까 이 사람 몸에 붙어있는 이 조그마한 점들은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잖아요. 근데 드론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으면 비행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요 크기를 그대로 공간 훨씬 넓은 공간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매핑이라고 얘기하는데 좌표 매핑이에요. 매핑해가지고 어쨌거나 기본 원리는 이 사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궤적을 따라서 그대로 사전에 프로그래밍 된 대로 드론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또 새로운 뭐 원도 만들고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 기술이 상당히 놀라워서 보는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한 기술이다.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인텔이 대단하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기술인 건 맞습니다. 그 원리는 제가 말씀드린 그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워낙에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작, 모션에서부터 저런 것들 모션에서 이걸 움직임을 따가지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쓰이는 것이 이 SF영화, 그죠? SF영화의 악당들이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싸우고 쭉 하는 것들 다 이 모션을 따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보다도 훨씬 더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당장요. 지금 당장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오픈에시 드론이라고 하는 지금 작성 중인 내용입니다. 가지고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픈에시 플랫폼 백서 그리고 오픈에시 플랫폼 강좌 그리고 국가 교통 물류 체계 오픈에시 플랫폼의 응용이었죠, 그죠? 거기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왜냐니까 요것들은 요 방금 보셨던 그 내용 있잖아요. 요건 어디에 쓸 수가 있는 기술이냐니까 항공기 그 드론 택배, 그죠? 드론으로 택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여객기 보잉 747, 뭐 787 이런 여객기에도 그대로 쓸 수가 있고 특히 미국이 전쟁터에서 아주 많이 쓰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인데 이러한 것들은 항공교통물류에 속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교통물류 쪽 국가교통물류체계에 우리 별도의 강좌가 있잖아요. 오픈에시 플랫폼 기반의 국가교통물류체계라고 갖고 있는 강좌가 있죠. 그 강좌와 같이 이해를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강좌는 국가교통물류체계는 주로 차량이에요. 차량하고 기차. 이거는 뭐죠? 2차원 평면에서 움직이는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죠? 이건 3차원 입체 공간에서 움직이는 교통수단이죠. 따라서 2차원 요 과정보다도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원리 자체는 똑같은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인텔에서 보여줬던 이 아름다운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드론들의 집단 군무죠. 그죠? 하늘을 나는 군무를 우리가 바로 만들 수 있을지 마음만 먹으면 2018년 올해 중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정교한 비행체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